네가 사진을 볼 때 여자친구가 너에게 보여준 그녀와 그녀의 손으로 보여준 사진을 볼 때 너는 알았으니 누가 있는 사진에 누가 있는지 처음에 네. 그리고 어디서 사진이 처음에 찍혔는지 알았으니 이게 뭔 말이야? 친구가 휴대전화로 보여준 사진을 볼 때 당신은 누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가? 아, 네. 네. 이렇게 문법적인 거는 문법적인 거는 어려운 건 없고요. 네, 문법적인 거는 없고 이것만 주시면 되겠네. 월 동정 안전 이제 네. 네가 사진을 볼 때 너의 친구가 너에게 보여주는 사진을 볼 때 보여줄 때 너의 그 그녀의 폰으로 너는 알아채는데 누가 사진인지 먼저 알아채니 사진이 어디서 먼저 찍혔는지 알아채니 그다음에 위치라고 조심해야 되죠. 위치가 뭐지? 어떤 것이든지 둘 중에 어느 것이든지 이렇게 되겠지? 어느 것이든지 네가 먼저 보는 게 어떤 것이든지 그 관점은 반영하는데 너의 문화적인 가치를 반영한다. 그렇죠? 뭐 없이 네가 의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 없는 인지하지 않는 문화의 가치를 반영한다. 이게 문법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without 전치사인데 ing 동명사고요. 유는 의미상의 주어야. 그렇죠? 네. 네가 어떤 것을 먼저 보든지 간에 그 시각은 반영하는데 너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다. 네. 이런 관점의 차이는 존재하죠. 너 어떻게 존재하냐면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차이로 존재하죠. 하지만 사람들, 어떤 사람들 특정한 이웃, 그러니까 이웃과 동네와 도시와 또는 국가의 그 사람들은 그룹의 그 사람들의 그룹은 또한 가질 텐데 뭐가 될 것이다? 스트라이킹 현저한 놀라운 유사성을 가질 것이다. 네, 여기만 주시면 되죠. 네, 타이틀들을 품어주는 거고요. 네, 이건 책 제목이니까 이렇게 될 것 같고 네, 관계님도 품어주고 있고 attempt가 이게 동사 파트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 AK 지금 눈물이 사라졌네. 네, 그녀의 책에서 제목이 붙어진, 뭐라 붙어진? East Beat West라는 책이 붙어진, 그 타이틀이 붙어진 책에서 작가 이 사람은 삽입,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 태어났는데 중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독일로 온, 모였을 때, 그녀가 14살 때 독일로 온 이 사람은 시도했죠. 뭐라고 시도해? 설명하려고 시도하죠. 관점을. 모욕도 하죠. 그녀의 동양과 서양의 유산으로부터의 관점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죠. 여러 가지 다른 맥락에서. 뭘 통해? 눈을 사로잡는 사파를 통해서. 그들은 보이는데 뭐처럼 보여? 오픈업. 여는 것처럼 보여줘. 뭐를? 싱글한 우호적인 토론을 여는 것처럼 보죠. 뭐에 대한 에센스, 본질에 대한 차이에 대한 본질이죠. 근데 뭐 차이의 본질뿐만 아니라 개인 사이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룹이라든지 공동체 사이에서의 차이의 본질에 대한 네 아주 친구 우호적인 토론을 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씩 해서 나눌 때 할 때는 뭐 그림 뭔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봅시다. 그림을 봐야 되나? 네,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이네. 위에 있는 그림은 뭐다? 그림이다. 두 개의 다른 접근에 대한 그림이다. 투가 전치사라서 아이디어를 거든요. 근데 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두 개의 다른 접근이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보여주죠. 뭘 보여줘? 직선을 보여주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원 그림은 보여주죠. 뭐처럼 보이냐면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덩어리 구불구불한 길을. 하지만 그들 둘 다 end of ing 마침내 뭐하게 되는 거야? 도달하게 되는데
destination.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죠. 전치사라서 ing부터 고요 투정사 아니라서. 그리고, 네, the one 앞에는 the picture가 같이 받는 거고, 네, end of ing. 결국 문마다, 마침 문마다. 네, 이런 간단한 말에서 간단히 말하자면, 과정,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은 가진데 불과하죠. 시작과 그리고 끝을 갖죠. 근데 왼쪽에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가는 길은 성취할 수 있는데, 목표를 성취할 수 있죠. 뭘 가지고? 소비를 가지고. 근데 어떤 소비? 가능한 적은 에너지의 소비를 가지고 성취할 수 있는 거지. 네, as-is 용법 나온까지 해서 조심하시고. 근데 오른쪽 그림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보이죠. 뭐처럼 보여?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주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오전에. 같은 목표가 도달되기 전에.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유인데, 어떤 이유야? 길이 덜 직선인 이유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여기는 문법적인 거는 뭐, 송태랑을 조심하고, 위치스 와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강조가 최종 결과에 있는 걸까? 또는 과정에 있는 걸까? 예, 그걸 다시 말하면, 너는 소중하게 여기는데, 에피션시. 효율성을 소중하게 여기니, 네, 서론에, 스펠링 조심하시고, 뭐죠? 철저함을 소중하게 여기니. 대답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달려있는데 뭐 달려있다? 성격, 특성, 뭐의 특성? 개인과 그와 연관되어진 공동체의 특성이 달려있다. 네, 여기서, 이런 표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involve 해야 돼, involved. 네, 두 번째 그림인 것 같죠? 이거네요, 입모양. 네, 그 다음에, 너의 얼굴에 있는 표정은 항상 보여준 걸까? 얼마나 어떻게 네가 실제로 느끼는지를 보여준 걸까? 모처럼 왼쪽에 있는 살이 그림처럼 보여준 걸까? 네, 이것도 의주동 간접. 또는 너는 종종 숨기니, 너의 진정한 마음을 숨기니, 뭐하지 않기 위해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너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상처해 주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숨기니. 네, 너는 표현하니,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니, 뭐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니. 사회적 상황에서 몇몇 사람들은 여기는데, 뭘 고려하냐면, 주의 깊게 고려하죠. 어떻게 감정의 표현이 방해받을지를, 해석되어질지를 고려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네, 동양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네. 또 depending on 조심하시고, 네, 이것도 의지동. 다시 사회적 환경에서는 몇몇 사람들은 여기를 고려하는데 주의게 고려하죠. 어떻게 그들의 감정을 보여준 것이 해석될지를 고려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서 학생들은 아마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죠. 유사한 상황, 모의회, 큰 시험 이외. 네, 가정법 나왔네요. 가정법 과거인 것 같은데. 네, 가정법. 만약 니카라는 애가 뭐 한다면? 카마가 유지한다면? 그러니까 침착하게 유지한다면? 뭐 위에? 그녀가 완벽한 점수를 받은 위에? 그녀의 시험에서. 반면에, 맨프레드라는 애가 70%를 받았고 울었다면? 실망해서 울었다면? 각각의 얼굴에 있는, 그들의 얼굴에 각각이, 각각 있는 그런 표정이 보여준 걸 반영하는 걸까? 어떻게 그들이 느끼는지를. 니카는 아마 원하지 않을지 모르죠. 만들기를. 메이크 사역동사 목적동사원이요. 맨프레드가 기분 나쁘게 느끼게 만들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숨기려고 노력할지 모르죠. 뭐를? 릴레이션을. 기쁨을. 근데 그녀 느끼는 기쁨을. 뭐함으로써? 쿨한 게 내모였어. 거기서 쿨하게 내모였어. 우리말 안 바꿔도 되겠죠? 네. 이것도 make 사역통의 목적 동사원형, 그 다음에 by-ing. 네, 재밌는 얘기 왜 이렇게 오래 하지? 네.
네, 하지만 도난 말프레드는 아마도 단순히 보여준 게 뭘 보여준 거야? 와 뒷문장 불안전 선에서 없고요. 무엇을 그는 그가 느끼는지를 보여주죠. 그 순간에 불안한 사람은 아마도 뭐 할지 몰라. 크리티컬 니카의 비판적일지 모르죠. 그리고 이해하는데 뭘 이해할지 몰라. 맨프레드 이해할지 모르죠. 왜냐하면 니카가 뭐 하지 않기 때문이야.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맨프레드는 네, 짐이 진실이고 진짜이기 때문이죠. 그죠? 진실이기 때문이죠. 반대가 사실인지 모른다. 누구의 모르고부터는 레드한 관점에서는 그죠? 니카는 존중하고 있는데 뭘 존중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거죠. 반면에 맨프레드는 만들고 있죠. 사역동사 클래스메이트가 뭐 하는 거겠어? 불편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네, 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ING 어떤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네, 메이크 사역동사 필 다음에 보호 회용사. 네, 간단한 방법, 우아한 방법. 보는 뭘 보는? Distinction. 차이와 구별을 보는 다양한 방법은, 간단한 방법은 뭐 하는 것이냐면, 묻는 것이다. 뭐인지 아닌지죠. 그것이 더 중요한지 아닌지 묻는 것이다. 정직하게 만드는 게, 사회공사, 감정이 보여주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또는 뭐인지 아닌지, 그것이 더 중요한지 아닌지, 뭐 하는 게, 고려하는 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네, 묻는 것이다. 이런 관점, 사회적인 예의의 관점은 여기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상태인 거고 반복되어졌을 때 관점은 되는데 뭐가 되는 거야? 일반적인 문화적 관행과 관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밑에 있는 글은 보여주는데 차이를 보여준다. 뭐의 차이? 역할, 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역할에 역할에서의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딴 건가 보네. 네, 여기서는 논문인지 아닌지 계속 나오고 있고 가지고 쓰고 있고요. 레사역 동사 논문인지 아닌지 네. 그 다음에 주어과 비용 생략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네. 네, 밑에 있는 걸 보여준다. 차이의 다른 관점을, 역할의 관점을, 사람의 사회에서의. 네, 개인이 더 중요할까? 모처럼. 왼쪽에 사진,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림이 보여준 것처럼, 네, 개인이 중요할까? 또는 그룹이 더 중요할까? 모처럼, 네, 보여지는 것처럼. 자, 어디서? 오른쪽에서. 몇몇 사람들은 그림 자신을 보죠. 근데 왜? 그룹의 옛날에 그림 자신을 보죠. 그림을 생각하죠. 그림 자신을 보고 생각해. 더 큰 전체에 대해서 그런 걸 놓는데 중요성을 놓죠. 어디에만? 조화와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놓죠. 아마도 뭐 하면서? At the cost. 희생해서, 뭐 희생해서?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인정을 희생시키면서. 에스담의 조화 비용 생략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셀프 대명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셀프 대명사 조심하고, 분사구문 그 다음에 at the cost of 한편 조심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강조할지 모르는데 개인적인 재능과 개인적인 능력을 강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뭐하는? 샌드업 눈에 띄는 어디를 넘어서? 구름을 넘어 눈에 띄는 걸 강조할 수 없는 거죠. 만약 그룹 멤버가 가지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녀는 그 아이디어를 그룹에게 제안해야만 하는 걸까? 불우한 사람들은 아마도 칭찬받겠죠. 뭐 때문에 칭찬받죠?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칭찬받겠죠. 창의성을. 네, 만드는 창의성이죠. 목표를 어떻게 만드는? 더 쉽게 접근하게 만드는, 접근하고 쉽게 만드는 창의, 만든 것에 대한 창의성을 가지고 칭찬받겠죠. 네. 이것도, 네. 수정태, 전체선의 ING. 사회통상 아니기 때문에 투나가 상관없고요. 네, 이 문장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반면에 레드한 사람은 아마도 여기 있는데 우시동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영향을 줄지 고려하죠. 그룹의 다이나믹에 원동력에
그리고 고려하는데 뭘 고려하는 건? 가능성을 고려하는 거죠. 뭐의 가능성? 프리션. 마찰의 가능성을 고려하죠. 모사에서. 변화 동안에 멤버들 사이에서의 마찰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무엇이라도 차이가 무엇이라도 와닿는 조심하죠. 그것이 만드는 건데 각각의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 것일지라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일지라도 형사가 보호로 나오는 걸 조심하고 그럴지라도 그들은 또한 장벽인데 무엇이 장벽이다? 이해하는 것에 대한 장벽이다. 아, 이 점도 워낙 중요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왓 조심하고 메이크 다음에 목적 다음에 보호로 형사하는 걸 조심하고 그 다음에 투 전치사에서 ing 나오는 걸 조심해야죠. 이상한 색은 뭐에 대한 게 아니야?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야. 문화적 차이에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야. 무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의 관점에서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이 책은 만들어진 건데, 뭘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뭘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걸 있을지 모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무한 방식. 세상을 보는 다른 방식이 있을지 모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아마도 이 가짜 주어 더 쉽다. 뭐라는 게 더 쉬워. 문화를 생각하는 게 쉽다. 뭐죠? 사진을 찍는 것처럼 문화를 생각하는 게 쉽다. 개인 사진가가 사용하는데 뭘 사용하는 거야? 다양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죠. 포착하게. 근데 뭘 포착하게? 여기도 완나하고 주어 껴들어갖고 이런 거야. 그녀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그 장면에서의 어떤 부분을 포착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네, 사용하는 거죠. 네, 이거 중요하다. 계속해. Which is better? 그 다음에. 네, 이 문장 중요하죠. 다시 봅시다. 개개의 사진사는, 사진 찍는 사람은 사용하는 다양한 다른 방법을 사용해 포착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걸 포착하면 그녀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그 장면의 어떤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서죠. 그게 조명일까? 각도일까? 사람들이 있어야 되나,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클로즈업일까? 그럼 와이드샷이 더 좋을까? 라이크와 마찬가지로 문화의 의미는 뭐로부터 오냐면 전시사니까 아이디어가 되겠죠? 뭐로부터 나와? 오픈화에 되는 거, 개방적으로 되는 거로부터 나오는 거죠. 아이디어에, 어떤 아이디어에, 동격 되시죠? 어떤 아이디어에 차이가 올지도 모른다는 아이디어죠. 그죠? 근데 뭐하는 데부터 온 거야? 놓는데 뭘 놓는 거야? 가치를 삶의 다른 측면에다 놓는 것으로부터 차이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 아이디어로부터의 오픈되는 거로부터 문화적 이해가 오는 거죠. 완전 어렵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 문장, 라이크와서 접사는 조심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니까 ing 나왔고, 동격 대, 그 다음에 역시 또 ing.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